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창이 최근에 아주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CB 물량이 나오면서 그런 물량들이 오버행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많이 반납을 했지만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온 위치를 보면은 아직도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한창의 지금 이 재료는 이 폐플라스틱을 정제유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진도의 공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업화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어가지고 한몇 년이 지나면 공장 가동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7월 달 정도 되면은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공장이 완공이 되면 관련한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이제 집어넣고 또 이런 셋업 작업을 진행했죠. 그렇게 이제 진행해서 이 특허가 개발에 성공한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정제유를 이제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재료를 가진 기업이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지금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천억이 안 되죠. 천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재료 가지고 단기 반짝 상승하고 이제 끝. 더 이상 이제 상승할 일은 없어. 라고 진행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그냥 끝이 난다.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 수준의 재료가 아니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남북 경협주로 해서 이 주목을 좀 받을 때한 3,6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3,600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요 근래 1년, 2년, 3년 거의 3년 정도 계속 내리막을 타면서 660원까지 내려갔죠.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 이제 아주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밀어올리고 있죠. 아주 강력한 호재 가지고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남북 경협으로 아주 크게 올랐을 때그 수준의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린 이 상황인데 위치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터진 상황이다. 여기도 위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터졌죠. 얘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바닥권에서 터트리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죠. 월봉도 보면 쭉 하락을 하고 이제 한 달, 두 달째인데 윗꼬리를 많이 달았죠.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고 거래량은 크게 터졌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일어났죠. 일봉으로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 되죠. 2019년도 엄청난 이 남북 경협주로 날릴 때보다도 거래량이 더 높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수준인데 여기 이만큼 더 높죠.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으로 지금 밀어 올렸죠. 그리고 이제 이틀 상한가 치고 두 번째 상에서 이렇게 크게 거래가 터졌고,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계속 밀리는 모습. 일주일 내내 이렇게 헤매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상한가 칠때 거래가 터졌죠. 거래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져서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쭉 밀려 내려와서,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이런 분위기에다가, CB 물량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났는데, 이 장대 양봉 내에서 이제 움직였죠.
이 장대 연봉 수준에서 낮게 시작을 했다가 마이너스 4% 시작했다가 일단은 회복을 어느 정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원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아주 크게 하락했었죠. 4%. 근데 우리 증시는 적감의 수세가 이렇게 또 들어오고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많이 회복을 하면서 지수를 좀 땡기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엄청나게 거의 뭐 대학살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주말 동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이 매도세에 이 청산을 당하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심리에 밀려서 패닉셀이 떨어지는 물량. 그게 이제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마진콜 당해서 반대매매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전방 산업주들, 전반적인 이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가가 너무나 높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뒤늦게 시장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 비트코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이런 또 악재,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인출 중단 사태, 이런 소식이 뭐 겹치고 하면서 아주 이 지금 시장이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코인이나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은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 그런 지금 흑자 전환한 기업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자, 시총이 이제 8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860억. 외인이 뭐1.9% 정도 들고 있는데 총 주식 수가 6,800만 주 되고 있죠. PBR이 2.7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래서 1,250원이죠. 1,250. 이런 상황인데 거래가 여기서 막 터지고 있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좀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재료 자체가 고유가 시대 폐플라스틱에서 금맥을 찾다. 지금 뭐 국제유가 경기 침체 우려로 금요일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이 국제유가 계속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시대에 열분의 유로 원유를 대체한다. 이런 지금 스토리죠.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큰 스토리입니다. 재료 자체가 아주 크죠. 열분의 유화사업 성장 기대감이죠. 열분의 유화사업 성장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얘가 폐플라스틱, 폐합성 수지, 해양 폐기물 등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서 액체 연료로 변환시키는 플랜트를 제조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인데 경유의 95% 가까운 품질을 보이는 정제유. 이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이거 이제 써라고 할 겁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데도 그냥 경유 쓰겠다 하고 얘를 안 쓴다.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죠, 지금. 그리고 이 상황, 이 산업 자체가 경쟁 업체가 이렇게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성공을 시켰다라는 거죠. 성공을 시켜서, 그냥 이거 뭐뻥 아니야?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뻥이 아니죠, 이거. 뻥이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자회사 한창 그린홀딩스는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또. 해양 폐기물의 바지선상 열분해 처리 응용 기술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신사업이죠.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고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860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세력들이 과연 이런 회사를 그냥 활용을 하지, 이런 재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리고 끝내버릴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겠죠. 특히나 지금 같은 투자할 만한 주식이 없죠. 특히나 우량주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뭔가 한방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시장이 이제 아주 겁이 나는 공포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좀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청을 보면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이 내용과 시청이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입니다. 지금 이런 재료라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크게 급등을 시켜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시가총액을 뭐 예를 들면 2천억, 3천억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진행을 할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위로 와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처박다가 이제 시작 좀 하고 있죠. 시장이 좀안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지금 이 장대 양봉 내에서 움직였죠. 최근에 많이도 흘러내려서 21선 언저리가 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저 폐플라스틱 산업 이런 부분이 폐플라스틱을 정제로 바꾸겠다. 이 부분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나가리가 되었다. 이거 이제 안 돼. 끝났어. 이런 상황이냐? 아니죠. 7월 달에 완공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7월 달다돼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인데 12 발행 물량이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많이도 내려와서 결국은 여기서 11선 받치고 한번 상한가 쳤고 그 다음에 11선 깨고 내려와서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게 계속 조정을 좀 해서 21선 언저리까지 내려왔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얘가 정말로 시장 분위기 안 좋다. 그래서 좀 밀어내리겠다라고 하면 이 갭을 메꾸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밑으로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밀어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손바뀜이 일어났고 강력한 세력이 유입한 상황이다.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재료 자체가 워낙에 큰 재료이다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면서 처치 곤란인 폐플라스틱 비닐을 열분해 가지고 원유를 대체한다. 정제유가 생산된다. 그래서 그 정제유를 이제 팔아서 수익화한다. 그럼 나중에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또 수익을 또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가지고 이제 진행한다 그러는데 시총이 860억이다. 지금 웬만한 지금 어떤 뭐 적자보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많이 있죠. 연구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천억 아래에 있는 회사 찾아보기 어렵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천억 아래에 있는 회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게 이슈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는 끝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지금 흑자 전환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4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26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4억에서 40억으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었죠. 자, 요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자회사 더 센츄리 21하고 명품 플랫폼 시장 진출 위해서 유증하겠다. 자, 요렇게 이제 이런 소식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이면은 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크게 급변할 수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여기서 끝장내고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장 상황이 지금 워낙 안 좋아서 좀 조정이 좀더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ES24 일전에도 한번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아주 뭐 엄청난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시장 소외가 되어 있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왔다가 조금 무너져요. 살짝 꼬리 있죠. 그러고 흔들어버려. 크게 흔들죠, 이거. 엄청나게 크게 흔들고 거래는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러고 비슷하지 않고 비슷하게 에이, 끝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또 11선 부딪히니까 또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또쭉 내리죠. 요 11선 부딪히고 올라갔죠. 한창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계속 내리죠. 계속 내리면서 20선까지 왔습니다.
입선까지 와서 살짝 깨는 척 하다가 입선 맞으니까 또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입선 또 맞고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요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렇게까지. 예, 카카오 지분 들고 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여기.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동안에 계속 흔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한창도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흑자전환까지 있고. 시총이 일단 너무나 낮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낮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크게 거래가 되어서 이 세력들이 들어온 상황인데, 요거 고작 올려놓고, 아, 끝났어. 이제 팔고 나갈 거야.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시총 아직 8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재료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재료인데, 실제로 공장을 진도에 짓고 있습니다. 이거. 뭐 뻥치면서 아닌데, 그냥 뭐 하는,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여기서 주가를 요 정도 올려놓고 그냥 끝내 버린다? 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아,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스토리가 지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어. 여기 있죠. 한창 그린 에너지 진도에 짓고 있는 거 공사 중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뻥은 아니겠죠. 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이 재료가 주가를 충분히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해가는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 왔을 때 아마 팔아도 된다 그러죠. 팔아서 챙겼으면 많이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금 또 겁이 날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얘도 그랬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만 딱 보면은 이 과연 이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이제 내려갈 건가? 올라가네. 올라가는구나. 올라가네. 계속 내려가네. 계속 내려간다. 20선, 20선, 다, 야,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에이, 몰라. 그랬으면, 이건 뭐 많이 먹겠죠. 여기가 4,000원대니까, 최고 2만 원이니까, 4, 50. 한 5배 올랐죠. 5배.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총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왔다 흔들다가 올랐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흑자 전환도 했고, 망할 회사 아니고, 지금 뭐, 1970년대 만든 기업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회사죠. 상장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얘는 추세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아주 강력한 재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세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크게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안 팔고 지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견디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신풍제약을 좀 보자면, 이걸 과연 몇 명이나 이 최고 맥스까지 먹었을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팍 내려와, 올라가다가 팍 내려와 이러죠. 이 내려오는 게한40% 내렸죠. 40%? 40% 이렇게 내리다가 올라갔다가 또40% 내리고 기본 한 40%씩 흔들어 보죠.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 5일선, 11선 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11선 깨고 내려서 20선 언저리에서 깰듯깰듯깰듯 깨고 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보면 이게 2만 원인데 결국 21만 원까지 갔죠. 한 10배 가까이 올렸는데 근데 이제 이 당장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약간 한창 요런 상황이죠.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나 여기 샀는데. 예를 들면 여기 샀다면 그런 지금 수준 상황이다.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보면 한창이 재료가 끝났냐? 그렇진 않죠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시총 800억짜리니까
이런 세계적인 기술, 뭐 세계 최초 기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진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얘가 시총 이제 800억이다. 1분기 흑자 전환도 했는데 그럼 이거 충분히 세력들이 더 가지고 놀수 있겠죠. 더 치고 올라가는 기업같이 이걸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게 말이 안돼 하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